시작하자고요. 129쪽 46번. 46번 봤어요? 자, 틀린 것 1번.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한 장 2,000원 미만이 요건이죠? 미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뀐다? 징수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4%짜리죠? 뭐다? 별장만 4%. 이외는 자, 납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납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 주택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근데 뭐는 달라? 세율은 다르다. 세율은 달라요. 별장만 4%. 이외의 주택. 이외의 주택은 초과누진. 이렇게. 별장 이외. 그래서 세율은 다르다. 납기는 별장도 주택이죠? 2분의 1, 2분의 1. 뭘로 간다? 납기는 같다. 맞네. 세율을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국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가상금을 당연히 모두 배제하고. 자, 그 다음 5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납세무자죠? 근데 재산세가 체납되면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들어가요. 그러나 해당 재산이 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해당 재산이야.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5번은 해당 재산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130페이지. 자, 47번. 부가 징수. 1번. 1번이다. 분납을 신청을 받았을 때는 뭐다? 반드시 고지서를 어떻게 해야 돼? 수정고지. 수정고지해야 납기 내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으로 수정고지하는 거야. 그래야 세금을 내지. 수정고지. 자, 그 다음 이거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별 딱 붙이고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근데 20% 따질 때 뭐는 제외한다? 과로 도시지역분은 제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20%면 굉장히 많은 거죠. 20% 따질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납이나 분할납부 따질 때는 포함해서 따진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2번밖에 없다. 다 상속이 개시됐다. 그럼 주된 상속자는 변동사항을 신고해야죠. 실질 소유자를 알아야 되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절대 잊으면은 납기 개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내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그 다음 4번은 토지다. 토지. 토지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별도. 그래서 항상 토지는 합산해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로 가는 거는 합산 안 하지?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쓴다. 아,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 나머지 분리로 가는 토지는 007, 영이야 공장가자 이런 거는 비례세율을 쓰는 거예요. 자, 5번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납이 가능한 거는 딱 재산세밖에 없어요. 밥풀떼기들.
그래서 소방분이 아니라 뭐라고다 고쳐야 돼요? 소방분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방분은 내년부터 쓰는 용어예요. 법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소방분은 전부 뭘로 고쳐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신설세로. 소방분이 나오면 뭐라고 기억한다? 특정 부동산. 그래서 물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잖아요. 2번 어렵게 나왔을 때 됐죠? 자, 그 다음 48번 똑같은 문제예요. 틀린 거를 모독을 알아. 기억 20만 원 이하. 자,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분. and 7월. and 한꺼번에. 9월 하면 안 돼요. 20만 원 이하. 7월 한꺼번에. 토지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으로. 자, 그 다음.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대상이 누락. 누락 등이 생기면 항상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없다를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디귿 부동산을 평가해야죠. 부동산가액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 6월 1일 현재. 그래서 현재가 나오면 무조건 6월 1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가 평가한다. 12월 말 틀렸죠?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틀렸네. 자, 토지는 원래는 석장이죠? 토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몇 장?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토지는 석장이라고요. 이러니까 머릿속으로 왜 석장일까? 분리별도 종합성. 따로따로 보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주부들 애 키울랴, 남편 신경 쓸랴, 공부하랴, 얼마나 피곤해. 그죠? 자, 틀린 것.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5번, 리을만 맞고 다 틀렸네. 자, 넘어가죠. 자, 49번. 자, 세부담 상한도 별 딱 붙여. 세부담 상한도 반드시 알아야 돼. 세부담 상한. 자, 아까 한 장짜리로 정리했다.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한 장짜리 이렇게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안 외우죠? 아,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평상시에 안 외워죠. 시험장에 가면 왜 딱 그 시험에 강한 분들이 있어. 딱딱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60점 맞는다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학원을 결석하면 동영상을 통해서 쫓아와야 돼요. 안 외워진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아, 저도 다른 과목 보면 안 외워져. 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는 수밖에 없다. 자, 토지 무조건 150%예요. 직전 연도 작년보다 해당 연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맞죠? 자, 그 다음 건축물도 무조건 150%. 자, 3번, 4번, 5번을 정리해야 돼요.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10%만 올려라. 그 다음 3억 이하 서민들이 살죠? 5%만 올려라. 105%, 110. 100분의 105. 자, 5번은 6억 초과 100분의 130. 주택은 150 없어요. 토지건축물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세 가지로 나눈다. 150 없다고요? 답이 몇 번? 5번. 자, 50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다. 그럼 6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6억 이하. 그럼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야? 110%.
항상 작년 기준.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50만 원. 자, 해당 연도에 얼마 나왔어요? 150. 몇 배 뛰었어? 3배 뛰었네. 3배. 그럼 여기다 몇 프로 곱하는 거야? 110%. 6억 이하니까. 110%. 그럼 얼마야? 55만 원. 55만 원이지? 그럼 2회보다 2회가 커야 돼요. 2회가 클 때만 세부담.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그럼 1년분이 얼마예요? 55만 원. 만약에 여기 봐. 이거 20만 원 넘어갔지. 1년분이 55야. 그럼 2분의 1을 물어보면 27만 5천 원으로 바뀌어요. 고지서 두 번 날라와. 20만 원 넘어가니까. 그럼 1년분이니까 55만 원. 그러나 2분의 1을 물어보면 27만 5천 원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51번. 51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주택이다. 6억 원. 자, 작년에 얼마야? 100만 원. 이번에 작년에 100만 원이네. 그럼 해당 연도에 얼마 나왔다? 120. 120이지? 그럼 6억 원이니까 6억 이하잖아. 110%.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야? 110. 그럼 110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이게 80이면 80이 답이야. 적으면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요. 이거보다 항상 커야 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게 80만 원이면 이거보다 이게 적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2회보다 클 때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그럼 1년분 110. 근데 뭐를 물어봐? 7월 16일부터 7월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55지. 답이 몇 번이다? 5번. 2분의 1을 물어보는 거야. 7월 1일. 아, 7월 16일부터 7월 2분의 1. 답이 몇 번? 5번. 자, 52번. 자, 물납. 자, 물납이 나왔다. 자,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항상 숫자는 10이라고 5일이에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는 5일이다.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며칠이야? 10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변경 신청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맞고. 자, 그 다음 재산세에 병기되는 소방분이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특정 부동산이에요. 다. 그럼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은 뭐만 된다? 재산세만. 이런 밥풀떼기들은 현찰로 내줘야 된다고요.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 1천 초과. 뭐만 해당된다? 재산세만. 그리고 5번.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1번으로 가서 변경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네. 됐어요?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 깊이 있게 자, 넘어가서 136페이지 55번. 자,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별 딱 붙이고 분할납부 55번. 분할납부. 자, 1번. 이거 개정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분할납부 요건이 뭐다? 250초가. 500초가 틀렸네. 그리고 분할납부는 현찰이지? 언제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다. 납부기한까지. 그럼 물납은 10일 전이야. 분할납부는 까지. 그리고 분납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그리고 3번.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초가. 그리고 4번은 500초가는 절반. 이 3번, 4번 분할납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건 얼마 초가? 250. 이게 요건이잖아요. 기준점. 여기에서 500까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준점.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보다 절반 이하, 50% 이하. 뒤에 지문이 틀려요. 그래도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는 절반, 50% 이하. 맞죠? 그리고 5번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X, 고지서를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오른쪽 57번. 자, 57번 가보자고요. 자, 57번은 뭐를 물어본다? 분할 납부 금액. 최대 금액을 물어본다. 자, 얼마예요? 600. 그럼 600이니까 얼마에 들어가? 250 초, 이제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지? 이거 절반을 빼면 답이다. 얼마? 300. 600이니까 절반을 빼면 답이야. 만약에 400이라면? 400이라면 250 빼면 돼. 그럼 150.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58번. 자, 지금부터 전체 문제예요. 자, 마무리 이제 토지는 무조건 몇 장이다?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나왔다.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 나오면 국가가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죠? 무료다, 유료다. 유료는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무료가 비과세예요. 그럼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고지서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4번 꼭 기억해야 돼요. 1구. 겸용주택이잖아. 1구는 상가주택이죠. 점포주택.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1구. 한동은 틀려요. 한동은 따로따로 봐요.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뭐다? 한동은 주상복합아파트 따로따로. 1구는 50% 이상. 한글로 어떻게 풀어요? 크거나 같을 때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사용자. 사용자는 귀속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잖아요. 자, 넘어가요. 59번. 자,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별꼴 고고고. 사치네. 사치죠. 세율은 동일하다. 다르다. 별꼴 고고고. 그럼 별장 4%. 골프장도 4%.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4%. 고급 선박은 5%. 그리고 고급 주택은 주택이지? 0.1에서 0.4. 뭐만 알면 답이 보인다. 별장과 고급 주택은 다른 거야, 세율이. 사치성 부동산은 4%.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낮으니까 5%로 가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뭐만 알면 돼?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땡이에요. 별장만. 자, 과밀억채권의 공장신증설. 이거 중과세 몇 배? 5배. 025에 5배지. 5배는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300이 아니라 200이지. 025에 5배. 됐죠? 자, 주택에서 뭐는 제외? 별장 제외.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단계 초과노진. 시군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여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 따로따로. 별장이 뭐다? 주택이 5개다. 5개면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죠? 각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로.
자,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이요. 비례세율이잖아. 누진세율을 안 쓰지.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라고요. 건축물은. 초과누진을 지워야죠. 아, 초과누진으로 가는 거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우리의 주택. 나머지는 다 차등 비례세율만 쓴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초과누진은 세 가지만 쓴다. 건축물은 비례세율만 써요. 자, 5번. 이거 뭐야, 이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 이게 도시지역분이야. 그럼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뭐가? 재산세가 날라온다. 그럼 도시지역분은 얼마만큼 부과한다? 세율이. 과세표준의 114야. 합산. 그래서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도시지역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그럼 결론이 뭐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얼마만큼 부과한다? 114. 숫자 비율이 114잖아. 114 이게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이에요. 114가 나머지 다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잖아. 5번. 5번이죠? 예? 응? 3번? 시군별로 구분하잖아. 시군구별로 구분하잖아. 구분하죠? 이거 각 소유자별 합산 가액에 이거는 뭐다?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두 개 이상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지문이에요. 3번은 두 개 이상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각 소유자별, 소유자별. 이 동네에 갑돌이도 있고 을돌이도 있잖아. 각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아, 갑돌이 주택이 있고 을돌이 주택이 있다. 각 소유자별 따로따로. 그럼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이면 틀린 지문이.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이야. 나머지는 다 틀렸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라고요. 자, 4번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1번은 왜 틀렸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2번은 왜 틀렸다? 5배, 100분의 300이 아니라 500. 자, 그 다음 7번은, 3번은 왜 틀렸다?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물건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어? 소유자별 합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소유자별이 아니라 물건별 합산가액에 이렇게 돼야 돼요. 절대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종합합산, 별도합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택은 시군구별로 물건별 과세표준의 4단계 누진을 적용해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종합합산, 별도합산밖에 없다. 자, 그 다음 60번. 자, 이제 도시지역분이죠. 자, 도시지역분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야? 도시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럼 고지서 보면 도시지역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만 보면 세법은 풀리는 거야. 부동산이잖아. 그럼 이제 단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지?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더라도 2번 다섯 개 전답 과목이면은 과세를 안 해. 농민지원 차원에서.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면은 제외. 도시지역군이 없다고요. 일반 부동산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건축물은 과세, 건축물이 있죠? 근데 어떤 건축물이야? 사치. 이런 사치는 어떻게 한다? 그 사치로서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합니다. 포함한다. 사치는 포함한다. 그럼 중요한 거는 4번이다. 얼마만큼 과세한다? 114. 114.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에 114. 앞에 게 뭐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과. 이게 재산세야. 그럼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하죠? 114. 합쳐서 뭘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날라왔잖아. 4번 고지서. 자, 그리고 물납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납은 얼마 초과야? 1000초과. 분할납부는 250초과할 때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결론이 뭐다? 재산세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야. 어디에서만 제외?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재산세 고지서로 날라와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세 끝났네. 그럼 재산세를 이어서 이제 뭐를 배워야 돼? 종합부동산세. 여기 보세요. 앞에 종합 붙었네. 그럼 이거 뭐다? 국세. 종합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 합, 왜 합산해?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래서 합산하니까 종부세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 그래서 종부세는 누진세율만 쓴다고요. 종합이 붙었잖아.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라. 합산하,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법에. 그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를 인세라 그래? 물세라 그래? 인세.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라고요. 이게 기초. 기초. 이게 기초야, 기초. 그럼 기초가 뭐다?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지? 아까 한 장짜리로 정리했잖아. 정부 부과.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종부세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 대상. 그럼 종부세는 토지와 뭐다? 주택. 그러나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기초예요. 집값 안정. 토지값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기해.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제외해? 4%짜리. 그래서 재산세에서 중과세한 거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 다음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분리. 그 다음 별도. 별도 종합합산이 있죠? 순서는 관계없어. 그럼 종부세는 뭐다? 별도는 과세 안 한다. 두 가지만 과세해요. 그럼 기초가 뭐다? 과세되는 것도 하나, 둘, 셋. 제외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예요. 기초가. 과세되는 거 하나, 둘, 셋. 제외되는 거 하나, 둘, 셋.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자, 종부세 꼭대기. 자, 종부세는 국세다.
자, 납세지는 거주자는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소다. 그럼 과세 대상은 토지 뭐다? 주택 토지죠? 그럼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왜 포함해? 누진세율로 과세했으니까. 그 다음 토지는 뭐와 뭐만 나온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뭐도 과세 안 한다? 건축물 제외. 자, 그리고 주택은, 이 주택은 투기 목적이죠?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뭐다? 합산, 배제. 과세 안 한다고요. 6억 따질 때 배제, 과세 안 하는 주택도 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임대해야 전월세 살지? 요즘 이 동네 전세값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제 전세값 계속 올라가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전세가 품귀 현상이, 알아들었나요? 막 쫓겨나고 있어.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작년에 전세를 어디 가려고 또? 저분은 허리 아픈 여자야.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저 뒤쪽 분도 허리 아프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없는, 집 없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 우리 동네도 입주할 때요. 입주할 때 전세가 1억 5천이야. 1억 5천인데 지금 4억이 넘어가요. 없어. 그럼 어디로 가? 구석으로 들어간 건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동네로 쫓겨나는 거야.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알아들었어요? 괜히 무슨 법을 만들어갖고 서민들만 지금 못 살게 만들었어요. 집 어디 가서 사야 돼? 저 시골 가서, 구석 가서 사야 돼. 알아들었나요?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번만 다녀. 아, 진짜 이제 무주택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집 영원히 못 사. 그래서 정부는 뭐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 한번 살아봐. 인간 무시당해. 학교에서 선생도 무시해. 옆에는 일반 아파트고 옆에 임대 아파트야. 옆에 주민들이 이렇게 눈치 줘요. 아, 못 산다고.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지네들이 먼저 살아보고 한번 공급하라 그래봐.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아, 제가 30대 초반인데 임대 아파트 5년 동안 살다 분양받았다고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니까 요즘 뉴스 나오잖아. 자기 초등할 때 옆집 아줌마가 놀지 말라 그랬대, 우리 아들이랑. 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산다. 근데 그래서 알았어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아이고. 자, 그 다음. 서울 박근혜 정부 때 목동 옆에 임대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어요. 목동 주민들이 난리 쳤어. 집회. 그 임대 아파트 못 지었잖아. 집값 떨어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식이 그런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목동에 임대 아파트 못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집 없는 사람만 힘들게 됐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럼 집 없는 사람들도 뭐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좌우간 어렵게 됐어요. 유의하 떻든 간에.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아니, 그래. 안 되든 되든 좌우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임대 아파트도. 자, 공부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분양권이나 그것도 이제 2년 거주해야 돼. 강화를 시켜서. 강화를 시켜야 나중에 팔아먹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투기 못하게끔 강화를 시킨다고요. 그러나 지금 투기꾼들은 웃고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웃고 있다고요. 투기꾼들은. 자, 그러면은 합산 배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도요. 누구야, 여자?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뭐라고 발표했어?
18년도 9.13 대책. 임대 사업하면, 그 전에 임대 사업하면 세금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다? 임대 사업하면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렇게 전환됐어요. 그게 웃기잖아. 파리 대책 때 임대 사업을 장려했어.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 안 걷겠다. 근데 9.13 딱 막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도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야. 바뀌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 가서 집회를 하는 거야. 아, 저는 집이 하나니까 집회할 일이 없어요. 왜 광화문 가냐고. 다 부자들이야. 뭐 집 하나 있는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원칙은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그 다음 어떤 주택 갖고 있어? 임대주택 옆에 사용자 소유의 주택. 이런 것도 뭐다? 기숙사 같은 거야. 이런 것도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지. 가정 어린이집도 투기 목적이 아니야. 다 교육 목적. 그리고 등록물화재 주택. 이런 것도 보존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배제.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3번. 1세대 1주택.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그래도 1주택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주택? 어떤 주택? 임대주택. 그리고 문화재 주택은 합산도 배제하지만 두 가지는 1주택 따질 때 어디에서도 제외한다? 주택수. 자, 그래서 제외되는 거는 원래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도 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겠지. 정부 믿다가 박 터진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알아들었나요? 33평. 우리 동네도 2년 전에 얼마면 사? 3억에서 4억이면 사. 더 떨어질 거고 지금 8억 9억 가요. 배가 뛰어서.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알아들었나요? 신만이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대출 좀 받고 끼워서 살려니까 지금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현실이 바뀌었다고요. 거기 집 안 샀어요? 사면 된 거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에 있든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은 40%가 집이 없어요.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전월세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40%가 집 없다. 자,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가? 납세 의무자. 아까 했잖아. 자,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6억.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 90%예요. 단 1주택자는 얼마를 먼저 빼? 3억을 기초공제합니다. 그럼 6억은 누가 쓰는 용어예요? 다주택자. 개인별로 따져요. 항상 개인별로 따진다고요. 개인별로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인데 뭐다? 공동소유. 집이 두 개 이상. 개인별로 6억을 뺀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볼 때 쓰는 숫자다? 납세의무자. 그리고 이건 뭐를 쓸 때? 과세표준.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딱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6억, 5억, 80억 초과는 세대별로 안 따지고 소유자별 합산한다. 개인별로 따져요. 그리고 하얀별 1주택자는 얼마 초과? 6억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얼마? 9억 초과. 1주택자는. 자, 드디어 나왔다. 과세표준. 인세 합산과세하죠. 소유자별로. 그래서 1주택자는 얼마 초과? 6억 초과인데 단독 소유자는 3억을 기초공제하고 6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다? 다주택.
1주택자, 1주택자인데 공동소유. 그럼 3억은 누구를 얘기한다? 1주택자인데 단독소유자. 그럼 단독소유자는 결국 얼마를 빼는 거다? 9억. 5억을 빼고 80억을 빼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그래서 올해는 시행령이 90이에요. 내년에 합격할 분들은 95야. 내후년은 100%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외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하얀별 동거복량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뭘로 보겠다? 각각 하나로 보겠다. 이 얘기는 뭐다? 10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9억이 넘어갈 때만 걷겠다는 뜻이에요. 아, 각각 1세대니까 9억까지는 안 걷겠다. 그럼 혼인은 몇 년? 5년 동안 각각 1세대. 5년 동안. 됐어요?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그럼 팔아먹을 때도 혜택을 주지?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이내. 그럼 비과세해 주고.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아요. 10년, 5년 뒤바뀌면 안 돼. 자, 그리고 초간호진. 초간호진 나와 있죠? 이거 다 수정했죠?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다 개정됐어요. 다 세율 고쳤어요? 네. 다 이거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이게 뭐다? 12.16 대책이야. 작년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통과시킨다 그래놓고 8월 4일 날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그럼 올해는 몇 프로야? 2주택자는 0.5에서부터 최대 2.7. 몇 단계? 6단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자는 0.6부터 시작하고 최대 3.2%. 몇 단계? 6단계. 그래서 5, 1, 5, 7, 4, 6번. 그래서 9구단 내오는 거야. 뒤로 2, 3은 6. 그래서 0.5부터 0.6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옆에 주택을 딱 봐야지. 주택은 몇 프로로 끝나? 0.4. 재산세. 그럼 종부세는 몇 프로로부터 시작해? 0.5.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0.6. 그래서 종부세는 0.4, 0.3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재산세랑 비교해야 돼. 0.4로 끝나잖아. 그럼 종부세는 0.5 또는 0.6으로 시작한다. 다 고쳐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종합별도는 무조건 몇 단계다? 3단계. 3단계예요. 세율이잖아. 그럼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전체 종부세가 나오지? 누진세율 종부세가 나와. 그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네. 그럼 빼야 된다. 그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야. 그럼 이 재산세를 뺄 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재산세를 뺄 때 하얀별 재산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냈다면 종부세에서 뺄 때도 그대로 빼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50%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종부세도 그대로 빼라.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라. 그 뜻이라고요. 됐죠? 됐잖아. 그리고 세부담 상환 나왔잖아.
세부담 상한도 고쳐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세부담 상한 이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150%. 세부담 상한은 조정 대상 지역의 이 주택은 법은 통과됐는데 내년부터 200%. 그리고 3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300.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재산세와 똑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2주택은 100분의 150. 2주택인데 어디의 주택이야?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200%에 200%. 3주택은 300%. 그래서 가운데 200%를 적어 놓으라고요. 2주택은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3%, 300. 그러니까 옆에 재산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돼.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그러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관없어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 구분하는 방법이. 그래서 토지만 똑같지? 나머지는 틀리다고요. 재산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봤지?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뭐가 들어가? 세액공제.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 만 60세. 이게 기준점이야. 만 60세 이상이에요. 반드시 이것도 법이 8월 4일 날 통과되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몇 세 이상만 연령별 공제를 한다? 60세 이상. 이것만 알면 끝났잖아. 그럼 5살 단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고쳐야 돼요, 프린터. 70세 이상은 30% 수정해야 됩니다. 2, 3, 4는 내년부터 쓴다고요. 그러니까 60세만 딱 알면 되는 거야. 5살 단위로. 자, 그 다음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만 알면 되잖아. 5년 단위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 그 숫자별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 이렇게. 그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있다. 한도는 몇 프로야? 70. 80은 내년부터 사용합니다. 70으로 고쳐야 돼. 자, 그럼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원래 80이죠? 근데 한도는 몇 프로다? 70. 70에 70. 그리고 주택의 정의는 같고 범위는 다르다. 왜 범위는 달라? 별장이 제외되므로. 범위는 달라요. 정의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이고 범위는 다르다. 나머지는 아까 다 했어요. 자,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요약집 한번 가볼까요? 자, 기본 아웃라인만 가보자고요. 62쪽. 자, 62쪽 밑에 과세 방법. 주택 토지로 나누죠? 62쪽. 자, 주택 토지는 종합별도 박스. 자, 납세무자는 6억, 5억, 80억 초과.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 190.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와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200%도 있고 300%도 있다고요. 세 가지. 했던 거 또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오른쪽. 종부세 과세당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1번부터 이런 것들은 합산 배제주택도 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밑에 2번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별도. 뭐는 제외된다? 분리. 그럼 기초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 그러나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거는 3개예요. XXX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 종부세 제외된다고요? X가 3개잖아. 자, 넘어가죠.
자, 4번 납세의무자. 자,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자, 6억을 공제하지? 그럼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해? 3억에다 6억, 9억을 공제하는 거야, 1주택자는. 자, 세율은 전부 뭘로 간다? 초과누진이에요. 초과누진이라고요. 이게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이걸 고쳐야 돼. 2주택이잖아. 밑에 조정대상 지역 외죠? 0.6이 아니라 0.5부터 2.7이에요. 5, 1, 5, 7, 4, 6단계. 이걸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은 0.8이 아니라 0.6에서 3.2로 수정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둘 다 6단계다. 그래서 기역 니은도 잘못됐죠, 이거? 잘못됐잖아. 1000분의 6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 1000분의 5부터. 그 다음 밑에는 1000분의 8이 아니라 1000분의 6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이잖아. 밑에 누진세율이죠? 몇 단계? 3단계. 1%, 2%, 3%. 결국 하나, 둘, 셋.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야. 종합은 1에서 3%까지 몇 단계? 3단계. 세율이 제일 높아. 1에서 3%. 3단계 별도는 세율이 낮아. 0.5에서 가운데 6이 생략된 거야. 7. 별도 합산. 이것도 몇 단계다? 3단계. 다 누진세율이잖아요. 자, 주택수 계산.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주택수 늘려야지? 어떻게 봐? 각자가 소유한 걸로 본다. 각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66. 그냥 한 장짜리가 되면 그냥 나머지는 쭉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다만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했잖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원 공동은 각자가 하나야. 어떨 때? 지분 비율 20%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 공동 이럴 때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숫자가 한 번이다. 2, 3 이하. 3, 2. 뒤바뀌면 안 돼요. 숫자가 2, 3. 3미로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주택 수 세율 따질 때. 그다음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은 합산 배제지? 그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공제율도 고쳐야죠. 20, 30, 40이 아니라 10, 20, 30으로.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줘요. 공동명의자나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하나, 둘, 셋. 다섯 살 단위에 따라.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나와 있죠? 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기역 5년 이상. 그럼 5년 단위로 20, 40, 50. 자, 3번. 중복 적용하죠? 자, 몇 프로 범위 안에서? 70. 80 고치세요. 80이 아니라 70. 자, 밑에 6번도 고쳐야지. 세부담 상한. 2주택은 무조건 뭐다? 150. 맞네, 그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300이 아니라 200이지. 내년에 시험 볼 분들은 300이에요. 200이라고요. 200, 300 이렇게. 가운데 200으로 고쳤어요? 자, 넘어가죠. 자, 세부담 상한. 고쳐야지, 이거. 2주택까지는 무조건 150 맞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이야. 3주택이 300이지? 가운데 200이 하나 더 있어요.
둘 다 300하면 틀린 거라고요. 됐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요. 자,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하죠.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이름만으로 지금 탈락해버렸어, 지금. 143점. 자, 5관 1번. 자, 전체. 1번. 틀린 것. 1. 성립 시기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잖아. 동일하죠? 그 다음. 2번은 건축물. 건축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맞네. 3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죠? 그러나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4번 종부세는 전국이야, 전국. 주택과 토지.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누죠? 나누어서 합산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는 물세가 아니라 인세임으로 다 합산에만 해. 합산만. 합산. 그 다음 답은 5번이네. 원칙은 정부 결정. 정부부가 선택해야 신고로 가요? 뒤바뀌었어요? 답은 5번이다. 자, 2번 종부세 특징. 자, 물납은 5다 X다. X. 세부담 상한. 5. 비례세율. X지. 합산하니까 누진세율만 써. 자, 니은 분할납부 5. 정부부가 5. 정부결정. 세대별 합산 X. 세대별 합산이 뭐다? 아니라 뭐다? 개인별 합산. 옳은 게 몇 개예요, 그래서? 세 개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